안녕하세요. 건강운 창업 노하우 벌써 8번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건강운 점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원을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점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점포가 좋을까?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죠. 일단 목이 좋고 유동 인구가 많고 사방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지하철을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굉장히 잘 돼 있다든지 이런 점포가 좋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포는 분명히 집세가 비쌉니다. 그리고 권리금까지 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점포는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입지 조건이 좋은 점포는 장사가 잘 됩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점포입니다. 그런 점포가 여러분한테 일단은 나지 않는다. 그런 점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집세도 싸고 목도 좋고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고 지하철도 바로 앞에 있고 뭐 권리금도 없고 이런 점포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점포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포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한테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아닐 때 우리는 이제 항상 뭐 제일 좋은 게 있으면 제일 좋은 걸 택해야 되지만 그게 아닐 때 차선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차선책은 어딘가니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빼면 됩니다. 첫째, 2층, 3층은 저희들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층, 3층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집세는 쌉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손님들이 오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원 오는데 지하로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완전히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리고 건강원이 2층에 있는 거, 3층에 있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층, 3층 아니면 지하를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건강원을 하다 보면 일단은 이제 이 다리는 이제 뭡니까? 물. 물부터 요즘은 이제 뭐 수돗물이라든지 정수기 물이라든지 이런 거 고객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생수 써야 됩니다. 근데 생수를 돈 주고 살려고 그러면 부담스럽죠. 돈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근처 이제 가까운 데 가가지고 생수를 떠오면 되죠. 요런 이제 그 뭐 코렉스인가? 뭐 그쪽에서 나온 이제 저 물통이 있죠. 이렇게 그 아주 위생적으로 된 물통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 서너 개 사가지고 매일 이렇게 떠오면 고객들한테 굉장한 신뢰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물통을 옆에다 다 이렇게 두고 요 물로 다린다 그러면 고객이 여러분들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통을 떠올라 그러면 2층, 3층이면 그걸 들고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되죠.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 이틀은 모르는데 뭐 1년, 2년, 3년 한다 그러면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2층, 3층은 여러분들이 피해라. 그리고 지하도 피해라. 그리고 이제 건강원은 의외로 뭐 이것저것 물건들이 자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바로 앞에 차가 되는데 차에서 바로 물건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이 물론 좋죠. 근데 그런 건 집세가 비싸니까 대로변이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안으로 조금 들어오면 한 블록만 들어와도 집세가 굉장히 쌉니다. 앞에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래서 약간 한 블록을 들어오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1층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손님들이 오며 가며 이제 모르기 때문에 가게 손님이 오지 않는 거 아닌가, 오히려 장사 더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리병 가도 손님 없습니다. 대리변에 가도 별로 손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와도 손님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손님이 없고 이쪽도 손님이 없는데 앞쪽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물론 대리변이고 목 좋고 하니까 뒤쪽보다는 조금은 낫겠죠.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여러분들이 갔었을 때 내는 집세. 한 달에 그 집세 차이가 뒤쪽하고 합했을 때, 한 블록 뒤로 합했을 때 집세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뒤쪽으로 한 블록 뒤로 와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집세,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200, 300입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뭐 조금 뭐 이렇게 목 좋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보다 더 이상이면 이상이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 팔아가지고 한 달에 200, 300씩 집세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오게 되면 그거 반값 이하죠. 반 이하입니다. 그 집세가. 그러면 이제 곧장에서 차액이 그래도 1, 200 정도 생기니까 그 차액을 가지고 차액 중에 뭐 일부 뭐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정도 아니면 한 5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면 됩니다. 이제 그 광고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어떤 광고를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이제 광고라는 거는 지금 당장 한다고 막 금방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한 번 더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앞에 길 좋은데 그 집세를 조금 절약을 해가지고 뒤쪽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앞에 목 좋은데 가봤자 그렇게 매상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좀 돈 많고 뭐 이걸 넉넉한 사람들은 이제 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큰데 뭐 큰 메이카 이런 걸 사 먹지 조그마한 건강원에 오지 않죠. 그래서 건강원은 어차피 서민 장사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제 사는 곳이 보통 이제 그 뒤쪽이죠. 이렇게 뭐 대리변에 큰 그런데 서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원 점포 선정에서 요런 몇 가지 점들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점포 선정을 할 때 절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크게 하고 집세가 세고 뭐 어쩌고 하게 되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원은 어차피 내 단골들이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게 아니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 해야지 내 단골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앞쪽에 내는 그 집세들 그걸 좀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원에 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다리가 먹을 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좋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적게 남기고 약간 더 이제 상품 A급들 굉장히 이제 품질이 좋은 것들 이런 걸 차라리 해주는 게 그 고객한테 신뢰를 얻는 이게 우선 말고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신뢰를 얻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건강원 점포 선택에서 제가 이제 딱 강조한 거. 목 좋고 뭐 가하고 뭐 집세 사고 한번 글로 가면 되지만 그런 데는 집세가 분명히 비쌉니다. 그래서 약간 한 블록 뒤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점포를 선택하기 전에 꼭 그쪽에 이제 그 주소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소지를 알아가지고 구청이나 아니면 이제 그 관계 관청해 가지고 여기에 내 건강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신고가 되느냐, 건강원 할 수 있는 장소냐 먼저 물어보고 난 뒤에 그 계약금을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건물에 보면 이제 무허가 건물이 뭐 기퉁이 한 개라도 있다고 그러면 그 건물은 천하 없어도 건강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절대 안 되고 주택지 절대 안 됩니다. 걸린 생활 시설이어야지 이 건강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하죠.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요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화조에 큰 용량이 없는데 이제 약간 오래된 건물들 이런 데 보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만 떼가지고 구청 이제 그 관계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 바로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하기가 못하면 전화로 물어봐도 요즘은 굉장히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건강원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 집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건강원 창업 노하우 여덟 번째 건강원 점포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가볍다고 그걸 몰라?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거의 십중팔구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꼭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